땅콩죽, 낙화생죽, 호콩죽이라고도 합니다. 땅콩, 호콩, 즉 낙화생의 껍질을 벗기고 물을 넣어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서 끓이다가 쌀물이를 넣어 쓴다. 호콩과 쌀은 따로따로 간다. 소금으로 간을 한다. 호콩죽이라고 한다. 문헌자료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71페이지 낙화생죽이라고 나와 있고요. 2조 궁정 요리 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 156페이지 낙화생죽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재료 호콩 깐것 1.5dl 백미 0.7dl 물 5dl 소금 약간 자축같이 끓이다가 간 쌀을 넣어 한 소끔 끓인다. 먹을 때 소금을 친다. 이러한 죽들은 숟가락 김본 것을 남겨두면 삭는 것이다. 번역문 재료 땅콩 깐것 150ml 백미 70ml, 물 500ml, 소금 약간. 자축같이 끓이다가 쌀간 것을 넣고 한 소금 끓인다. 먹을 때 소금을 친다. 이 같은 죽들은 숟가락을 데웠던 것을 남겨두게 되면 죽이 삭는다. 조리법 1. 땅콩의 속껍질을 벗겨 물과 함께 갈아서 냄비에 넣고 끓인다. 2. 쌀을 따로 갈아 땅콩 끓이는 것에 넣고 한 소금 끓인다. 3. 먹을 때 소금을 친다. 숟가락 데였던 죽을 두게 되면 죽이 삭는다. 조리기기 냄비입니다. 문헌자료 2. 2조 궁정 요리 통고 원문 재료 낙화생 한옥 쌀 5작, 물 3옵, 소금 조금. 조리법. 쌀은 씻어서 물에 불려 갈아가지고 체에 걸러 넣는다. 낙화생은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걸러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쌀을 갈아 놓은 것을 한대 넣고 잘 저으면서 풀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번역문. 재료. 낙화생, 땅콩, 한옥, 쌀 5작, 물 3옵, 소금 조금. 조리법. 쌀은 씻어 물에 불리고 갈아서 체에 걸러 넣는다. 낙화생, 땅콩은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걸러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쌀을 갈아 놓은 것을 한대 넣고 잘 저으면서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조리법. 1. 쌀은 씻어 물에 불리고 갈아서 체에 걸러 놓는다. 2. 땅콩은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걸러 놓는다. 3. 이 일을 솥에 붓고 끓이다가 갈아 놓은 쌀을 한대 넣고 잘 저으면서 끓인다. 4.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